토요 특강이요. 자, 21강입니다. 21강 선물 시장의 정서적 안정이란 것이 무엇이냐? 정서적 안정. 자, 선물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달리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즉, 시장을 대응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정적이며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된다는 거.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할 때는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 마음의 고요함 속에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어디가 맥점인지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딴 생각을 하거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생각들이 혼란해져 뻔히 맥점을 보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때 선물 시장은 차트 공부는 기본이고, 매매 전에 마음의 평안과 심리적 안정이 될때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생각이 복잡할 때는 맥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매매 도중 탐욕이나 희망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초보자일 때는 가장 많았지만, 경험이 있는 현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항상 매매에 임하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상기하며 조심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한 행동과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척 노력하죠. 누가 저에게 선물 시장에 성공하려면 수도승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제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 자신의 성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주위의 환경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이 환경을 주위 환경을 말합니다. 지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선물 시장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 시장은 매매자의 선택에 의해 매매의 결과가 결정되어집니다.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매매 시 손실의 경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탐욕과 헛된 희망을 버리고, 오직 차트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냉정한 이성으로 바라본 눈을 가지고 기술적 바탕 위에 훈련을 거듭한다면 머지않아 밝은 희망이 올 것입니다. 제가 왜이 글을 썼냐면요, 이 수도승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 여동생한테 들었습니다. 제그 여동생 남편이 그 카이스트 출신에다가 삼성에서 부장으로 있죠. 영국에서도 한 8년 있었고, 거기도 사실은 서울대 나왔어요. 거기도 사실은 이 선물 시장을 해요. 트레이더인데 요즘에는 좀 따요. 예, 저 공부하는 거 비용은 저는 비교를 못 하죠. 아주 엘리트였으니까. 영국 가서 가족 다 이주해서 삼성 과장 있을 때 영국에서 8년 있었죠. 그 바람에 이제 제 여동생도 영국에서 그 디자인 대학원을 또 공부 또 대학 나오고 나서 거기 대학원 다니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 제가 이 봤을 때 보면, 제가 지금 선물 시장을 한 이후로 거의 제가 친구나 이런 것을 거의 다 끊었다기보다 연락을 두절하고 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매매자를 상담해 보면 뭐 옆에서 애기가 삑삑 울지 마누라 뭐라 하지 뭐 하니까 그 매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물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은 역동적인 것도 많아요. 팍 변동한다거나. 그러나 그 바탕 밑에는
정말로 이게 안정돼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돼. 고요함 속에서 바라봐야 돼, 이게요. 제가 영적인 문제를 조금 이렇게 가미시켜서 보는데, 어떤 면에서 수도승, 성직자의 그 본래의 그의 마음의 자세로 바라볼 때, 욕심 이런 거다 탈피하고, 바라볼 때 편안한 고요함 속에서 차트에 흐른 거 보면요. 그때는 정말로 차트가 잘 보여요. 그러나, 혹시 마누라하고 다툼이 있었다거나, 집안에 뭔 일이, 또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경우는 불안해지면요, 차트가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저는 항상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노력을 합니다, 제가. 차트 공부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또 심리적으로 내가 주위 환경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해줘야 돼, 이게. 물론, 이제, 이 계통에서 있다 보면, 돈을 잃어. 잃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저는 이 계통에 제가 발을 디뎠을 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우리 마누라가 이제 다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더니, 뭐, 증권사에, 뭐, 후배도 있을 것이고, 막, 알아보니까, 이건 뭐, 파생하면 이게 망한다, 이거야. 집안 들어먹는다. 나한테 들르들르 볼까?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목사는 안 됐지만, 신학대학원도 제가 뭐, 갔다 온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지 제 고향인데, 거기에서, 그룹이 있어. 거기서 성경을 좀 강의를 해달라 해서 제가 이 성경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제가 차 타고 성경 놓고 옷 입은 채로 가가지고 성경 하다 보니까 여기가 참 편하더라고. 그래서 광주에서 원룸을 구한 거야. 구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성경 강의를 앞으로 좀 하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갈 테니까 아마 한 달이나 두달 있어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애기 엄마도 그런 건또 좋아하거든. 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제 원주 어떤 교회도 가서 내가 6개월간 강의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도 간 적도 있고. 그래 원룸 구해가지고 제가 거기서부터 공부하고 막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책을 보면서 이게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 그러면서 제가 파생을 한 이후에 사람이 많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냐면요. 애기 엄마가 이야기해요. 진짜 변했다. 너무 대하는 게 편하다 이거예요. 편하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는데 이후에 내가 한 4, 5천만 원 깨졌을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이제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주에서 얼마 있었냐면요,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이제 애기 엄마가 내려오는 거야. 와, 보니까 이제 컴퓨터 두대 설치해놓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세 대가 된 거야. 그때도 이제 27인치였죠. 지금까지 그래서 돈을 벌게 되니까 애기 엄마가 이해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그 아들놈이 미 펜실바니아 대학 지금 그 회계학과 지금 2학년입니다, 막내가. 자, 2학년인데. 그 미국 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파생 트레이더가 성공하면 엄청난 부를 갖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우리 한국만 이게 좀 너무 도박을 투기로 했기 때문에
이 평판이 안 좋은데. 아니, 이 평판이 안 좋다는 것은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그 본인이 바로는 주관적인 것인데 이게 소문이 안 좋아. 이 파생하면 망한다 이런 건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차트만 잘하면 이것처럼 직업이 안정되고 자유로운 직업이죠, 이게.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내가 항시 이야기했죠. 내가 최근 들어와서 심리하면서 자신의 성찰을 이야기 자꾸 하죠. 그게 뭔 성찰하냐, 내가 수익만 따면 되지. 이런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성찰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매매를 했어. 자, 손해보면 후회가 되죠. 반성되고 후회되고 하죠. 따도 반성이에요, 따도. 수익을 내도 반성입니다. 후회가 됩니다. 왜 그러냐? 더딸수 있는 것을 못 땄거든. 이건 후회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후회의 연속이고 반성의 연속이 돼야지 승자가 될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자, 그 말은 돌이켜. 아무리 내가 수익을 났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수익을 날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하면은 이 차트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돈을 우리가 손실을 봤으면요, 손실의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뭐가 와요?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선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선물시장의 정서적 안정, 주위 환경, 내가 매매하는 공간의 주위 환경과 내 자신의 평화, 안정. 이게 극도로 중요하다. 돈을 잃어도 내가 오늘 손실점 나도 담담하는 그런 나의 자세,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다 보면요, 이게 늘어나요. 그러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탐욕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고, 시장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것은 분명, 이것은, 변화를 통한 그 성장이 온다는 그 뜻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내가 해주면은, 왜 이게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게 영적이면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다 해도 차트를 잘 봐도 내가 설명했죠. 행동으로 가야 돼. 근데 행동과 지식과 행동 사이에는 뭐가 있냐? 심리가 있는 거야, 심리가. 이 마음이 내 지식을 갖다가 신뢰를 했을 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차트 공부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맥점 봐서 들어갔더니 수익이 나면 그런 맥점이 오면은 유사한 맥점이 꼭 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수익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신뢰가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행동이 강화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절대 매매하실 때는 매매 공간이나 또 자신의 마음의 공간이 상당히 안정되고 평안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그 역동적인, 즉 말이면은 그이 시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지금은요, 제가 자리에 딱 앉으면요, 그냥 평안해져요. 아무 생각을 안 해. 아무 생각 안 해요. 오직 차트에 집중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매매하고 하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온다든가 뭐 등등 이렇게, 내 가족이 와도요, 매매할 때 일절 제 방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이거죠. 물론 지금 현재 손실 보고 있는 경우에서 이런 말 하면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나?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가져야 돼요. 갖도록 노력하다 보면 갖게 됩니다, 그게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 오지 있으면 집 떠나서 제 고향이지만 원룸 얻어갖고 했을까요? 자, 이 정서적 안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오늘 21강 마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자, 감사합니다.